일단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투자는 하는 게 맞더라.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대출이 없다 보니까 현금 갖고 있는 걸로 주식 투자 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 저한테 그거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 샀다가 봐서 재미 좀 많이 봤겠는데요. 네, 그럼요. 하, 역시. 제가 종목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저도. 뭐한 1억 정도 넣었는데 마이너스 한 지금 한 8%?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뭐, 오케이. 나는 뭐, 어차피 이거 갖고 갈 거니까. 근데 어쨌든 부동산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제 주식을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주식으로는 사실 돈 벌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에서는. 물론 잘 버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어쨌든 부동산으로는 큰, 저도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래서 주식도 잘만 하면 괜찮다. 부동산은 할 때마다 괜찮더라. 물론 잘해야겠지만, 물론 주식도 잘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비교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여유는 있어서 뭐 나중에 팔때 팔더라도 좀더 핵심 지역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르니까 뭐 세금 뭐 70%, 80% 내더라도 좋은 데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의 방법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입지를 먼저 사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이거를 먼저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으로 갭으로 사시고 그래야지 취득세도 이제 일반 세율이잖아요. 그다음에 남는 자금으로는 작은 거 비조정적을 여러 채를 사서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굴려서 요 전세금을 이 돈을 불려서 이 전세금을 빼서 메꾸는 걸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 파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일단 취득세는 이게 일반 세율이고 여기는 비조정적 한 채니까 그냥 일반 세율로 할인해서 살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8%, 12% 내면 되는 거고. 아까 그 양도세 중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려서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다면 7억을 빼줘야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7억을 이두 채, 세 채, 네 채에서 벌어서 메꿔서 이 7억을 빼서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4년 후에 주택 한번 전세 한번 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놓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여러 개 사서 큰 거로 갈아타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큰거 일단 먼저 사야 돼요. 일단은 내가 사야 될 때. 왜냐면 취득세 때문에. 그래야지 취득세가 제일 적게 나오고 나머지를 불려서 해서 요거에 들어간다. 전세 빼주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좀새 거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신축이면 더 좋죠. 내가 들어가야 할 그렇죠.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요새 많이 올라가니까 요 돈이 많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도 강남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샀는데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생각보다 전세값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부족한 돈은 대출이 안 나오지만 이 집주인, 매도인이 자기가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서 매달 이 사람한테 돈을 갚는 구조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 그래도 뭐 한 5, 6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6억. 6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 미리.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오피셀은요, 세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늘 제가 다 풀고 갈게요. 오피셀은 그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건축법상 이건 업무용 오피셀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약일 때는 오피셀은 주택으로 안 쳐요. 근데 청약 때 오피셀은 주택 안 쳐요. 오피셀 100채가 있어도 무주택인 거예요, 청약일 때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오피셀을 팔 때는 주거로 쓰면 이걸 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시점에 이거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업무용을 전환한다는 뭐냐면 파는 시점에 주거로 썼다 하더라도 파는 시점에 이거를 사무실로 임대를 놓고 전신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 맞는 거예요. 애당초 그냥 오피셀을 업무용으로 임대 놓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동탄에 있는 오피셀을 그런 식으로 놨거든요. 앞으로 저는 오피셀을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저도 오피셀 여러 채가 있는데 업무용으로 하는데 들어와요. 왜냐면 왜 들어오냐면 기숙사로 쓰는,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을 하고 기숙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안 하고 그냥 사무용실로 쓰는, 물론 이제 수요는 주거로 쓰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무실로 쓰는 수요가 있다. 임대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해서 그거를 업무용으로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핵심이다. 핵심 꿀이다.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짜리, 8년짜리 오피스텔 있었잖아요. 그거를 절반만 채워도 일반 세율 해주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짜리, 만약에 이분이 몇 년짜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4년짜리였으면 2년만 채우고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그거를 자진 말소하고 팔면 일반 세율로 팔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시거나 상속받은 주택은 또 이렇게 예외 조항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을 참고하셔서 양도세를 절감하시는 게 좋겠다. 세무사 같지만 저는 여러분 세무사가 아닙니다. 예, 세무사가 아니고 이제 투자를 여러 번 많이 하다 보고 상담하다 보니까 세무 쪽도 이제 아는 거죠. 무주택 싱글 남자 30대입니다. 거주 지역은 부산이고요. 분양만 바라보다가 아직 주택 매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뭐 결혼 안 했고 싱글이고 가점이 낮아서 또 청약도 할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충북 혁신도시에 진천? 그럴 거야 아마. 동해
동일 하이빌 파크테라스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1순위가 다 그 84로 하다 보니까 63이 미달이 난 거예요. 1순위에서. 거긴 84를 좋아하네. 네, 다 지방이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를 2순위로 지원해서 둘 다 넣었어요. 와이프랑 저랑 해서 둘 다 됐어요. 그러니까 63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많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북 혁신도시 하면은 뭐 다들 뭐 그냥 관심 없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분양가가 2억대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비수종 지역이니까 거기는 이제 양도세도 중과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등기 전에 전매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의 청약은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지. 항상 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가점도 안 높은데 청약을 막 이렇게 높은 거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청약이 낮으면은 그냥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제가 당첨됐던 데가 어디냐면 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도 또 당첨되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런 그런 지역은 1년만 지나면 또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그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외 지역들은 1년마다 재당첨이 상관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노려서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제 방송 보시고 예전에 그 방송 보시고 옥정이 미분양 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옥천 요새 엄청 올랐죠. 그때 사실 힌트 좀 옛날 얘기이지만 네. 김포도 힌트를 좀 주셨었고. 아니 많이 드렸어요 저는. 네. 네. 알아서 이제 센스 있게 좀 캐치하신 그렇죠. 분들은 가서 하셨고 좀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옥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분양 꽤 있었는데 그럼 지금 싹 없어지고 거기도 한 2억 정도는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게 내공이 엄청 쌓여 있고 정말 돈 되는 정보를 제가 지금 여기 후레인TV 776명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 전망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국을 네네.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돈가치가 하락한다. 돈가치가 하락하는 요지는 너무 많죠. 지금 뭐 3기 신도시 관련된 토지 보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현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차 재난지원금 뭐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4차인가요? 4차 재난지원금 하면서 일부 노종사람들한테도 세금 안 내시는 노종사분들한테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다양하게 지금 돈을 여기저기서 뿌려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돈가치 얼마 전에 그 와이프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게 양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양파값 뭐 야채값이 오르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돈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런 게 실물가치 자산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더 크다고 보냐 없다고 보냐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외에는 돈가치가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사실 돈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추후에 오를 여지도 있지만 금리 오르는 것보다 돈가치가 떨어질 여지가 더 크다. 저는 그 말은 결국 자산가치 상승은 계속 될 거다. 수도권 하락장도 경험해왔고 사실 돈가치는 그때도 쭉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경제적인 요인 말고 디플레이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하락할 네네. 요인은 없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게 이제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전에 방송했듯이 지금 부동산은 절정이다. 향후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조정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갈 거냐 더 이렇게 갈 거냐를 봤을 때 이걸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좀 대비를 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이게 좀 완만하게 좀 조정이 있다고 해도 완만하게 다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걸 지금 사라.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는 좀 이런 좀 절정이니까 좀 조금 기다렸다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럴 때 또 금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실거주고 대출을 많이 안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사도 괜찮지 않겠냐. 오히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오른 지역에 오른 아파트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그냥 어차피 무주택이면 사는 게 맞아요. 그거 언제 기다려? 이게 사실 떨어진다고 내가 떨어지고 나서 더 살 거를 기다릴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 조금 약간 지지부진할 때 내가 매수 심리가 우선이니까 매수자가 우선인 시장을 금매물을 노려서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도 맞게 뭐 빌라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신축 위주의 실거주 위주 아파트. 그런 거는 지금도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대구, 아까 이분이 지역이 어디셨죠? 부산도 있으셨고요. 대구도 있으셨고, 일산도 있으셨고, 수원도 있었고요. 지금 또 말씀드린 게 지방시장은 제가 볼 때는 더 오를 여지가 있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다르거든요. 사실 지방시장 많이 안 올랐잖아요. 지방은 무조건 사세요, 그냥. 그냥 사시면 돼, 지방은. 닥치고 살아. 그냥 사시면 돼. 지방은 그냥
새 아파트 내가 실거주니까 그러니까 대출 많이 아니고 이거면 그냥 사시면 맞다.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너무 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좀 타이밍 좀 재시기는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 향후에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제가 볼 때는 6월 1일 이후에는 매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70%, 80%, 70% 내면서 누가 팔겠어요? 매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좀 주춤할 때 뭐 이렇게 매수하는 것, 실거주 위주라면 사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6월 1일 이후에는 또 한번 충분히 뭐 그러니까 급등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좀 오를 여지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제 전망이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예측보다 사실 대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빨리빨리 대응하면 돼요. 일단은 이사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빌라는 사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이사 대책 이후에 빌라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예측에 너무 또 해서 하는 것보다 또 이제 예측은 또 계속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대응이 중요하다. 비조정 갭투 조언해 주셔서 했습니다. 유인님께서. 네. 조정 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투자해서 1억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네네.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 지역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구라고 하시네요. 대구? 그러니까 이게 만약 1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비과세면은 조정 지역 됐어도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돼요. 2년만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1억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을 것보다 했으니까 1억을 버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다주택자다. 그러면 조정 지역으로 묶였으면 지금 팔면은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대구니까 여기는 광역시니까 3억 이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버티는 거죠. 홀딩. 홀딩, 풀릴 때까지. 풀릴 때까지 버티시면 돼요. 근데 여력이 없다. 그럼 뭐 세금 내고 파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익 난 거에 대해서 파는 거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일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산? 아, 일산도 그 요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산도. 일산도 많이 올랐고. 일산이 과거에는 정말, 정말 살기 좋고 그런데 안 올랐는데 최근에 좀 저평가되는 게 많이 해소가 되면서 교통이 많이 호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고 좀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산도. 일산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그쪽 고향 향동지구라든가 이런 보금자리 주택지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 데도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또 개통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